82번이 나왔는데 아까랑 똑같네요. 그죠?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푸는 방법은 내가 또 풀어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, 선생님 암산하면은 이렇게 될것 같아요. 그럼 일단 30번 하면 될것 같아요. 30번 하면 4040이 답이에요. 이런 게 경험이에요. 자,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. X의 4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-1, X-2의 QX인 거. 아이고, 너네 너무 무시하는 문제 같은데.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고 X에다 2 대입하면 16 플러스 2A 플러스 B도 0이고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똑같이 빼세요. A는 마이너스 15가 되면 되고 B는 14가 되면 되는 것 같아. 됐지? 그러면 이제 다시 얘를 집어넣어서 식을 원상복구시키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14고 인수분해가 될것 같거든. 뭘로? 조립제법. 왜냐면 나는 qx를 구해야 되는데 q2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2를 못 대입해. 그래서 qx를 내가 직접 눈에 보이게 해야 되는데 뭘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무조건 얘하고 얘를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조립제법이 100% 성공한다는 얘기야. 요것만 조심하면 되지. 1, 3창 없고, 2창 없고, 마이너스 15, 14. 1이면 되겠지. 1, 마이너스 14, 마이너스 14, 0. 2 넣어도 되겠지. 2, 1, 2, 3, 6, 7, 14, 0. 그치? 요만큼이 뭐야? QX지. X제곱, 3X 플러스 7. 여기다 2 대입하라. 2 대입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7 하면 17. 구하라고 하는 거는 A 마이너스 15 플러스 여기다 2배 28 플러스 17. 이걸 계산하래. 요거 하면 2고 30이네. 그지? 너무 쉽지 않니? 그래도 해줄게.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을 내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항상 얘로 나눈 몫만 구할 수가 있어요. 네.